아주 영주의 지금 꿀치 다 있네. 근데 이대로 넣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저장을 비 맞고 였나 물이 왜 이렇게 많노? 예? 물이 많아. 여기 야가 수분을 뱉어내요. 뱉어내는 겁니다. 예, 이게 습도가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야가 여기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물러갖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거 뿌리도 떨어져요. 그렇지. 그 물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세척을 하면 이제 생강만 남아. 맞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아, 그러냐면 떨어져서 생강은 없고 네. 네. 이렇게 저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몇 달 달까지? 이게 그 뭐 1년을 놔둬도 이상 없어요. 이게 온도가 맞아요. 요거 떨어지는 거예요. 물러 부던데. 이게 물러요. 근데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엽록소가 나와요. 새파란 것이 새파란 물이 나오면서 그게 독소가 있어. 자꾸 내려오면서 밑에 물 내려오면 이게 기르면 썩어버려. 생강이. 나 이만하게 느끼는데. 이게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엽록소가 많아갖고 문제가 돼요. 작게 잘라요. 작게 잘라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마대에 담아가지고 집에 보면 조그마한 창고 있잖아요. 10평짜리도 있고 3평짜리도 있고 2평짜리도 있고 거기다 담아놔도 아무 상관. 온도는? 온도는 12도. 13도에다가 우리 과일 저장인데 습도가 문제잖아. 이건 생강 그게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갖고 아. 생강은 13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만 딱 맞춰놓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13도. 근데 사장님 원인쯤 그럼 좋은 끝을 다 잘라서 다운데 잘라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저장하는 것은 아. 바짝 잘라도 상관 없고 이게 이제 잠깐만요. 여기 왜 이렇게 하라고냐면 가위로 자르라고냐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네. 찢어져 생강이. 아, 그렇지. 그러면 나중에 세척을 해놓으면 이쁘지가 않아. 아. 끝에리가. 그래서 가위로만 대충 자르는 거야. 아. 그럼 세척하면 다 날아가니까 없어지니까. 끝까지 다 잘랐다고. 아유, 그게 자르고. 바로 팔을 때는 그러는데 지금 저장하는 것은 이게 물러가지고 그냥 세척을 하면 자들 떨어지니까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잘라는 거 이렇게 바짝 잘라는 거. 잠깐만 말씀 중에 저장돼. 우리가 원래 같이 가을에 여기 납품하려고 가공 밭에서 수확을 하잖아요. 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뜨잖아요. 근데 요만큼 붙여서도 관계는 없나요? 없어요. 아니 이제 그 너무 붙이면 안 되고. 아니 가공 이제 저장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로가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장님 같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장한다고 하니까 이걸 조금 깊게 잘라가지고 자르고 편하게 대충 자르고 키로수를 그만큼 해갖고 명령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주는 것은 21kg 주고 이것은 자르고 이것도 흙도 대충 털어갖고 주면 서로 안 맞은 게 안 묻어난 거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저장을 하는 거지 이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야가 저장 지금 습이 많이 오잖아요. 네. 지금 한 일주일 안 됐거든 이거 두른 지가. 네. 그러면 야가 이제 저장을 딱 두르면서부터는 습을 뱉어내. 아. 이게 습을 뱉어내 가지고 여기 흙이 있잖아요. 흙이 습을 저장을 해.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르면 그때는 또 습을 땡겨.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가 작용을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있는 거도고 이렇게 빼고다가 흙하고 같이 저장하는 건 저장성이 이게 더 좋아요. 거의 우리는 막 바짝바짝 자르고 뭐 흙 다 터보고 막 이게. 근데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갖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바짝바짝 됐어요. 이게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저장하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 저장하는 것은 집에서 아 여보세요. 아 조용해 조용해. 아 조용해 조용해. 제가 이게 저장하는 것은 우리 내가 농사를 재가지고 한꺼번에 내가 농사 다 쳐놓는 거 저장고에 넣어놓으면 그 괜히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냉장고 있잖아요. 집에 조그마한 거 있으면
거기 10푸대든 20푸대든 내가 부담 안 가는 선에서 대충만 아까 여기 여기서 튼 것처럼 배만 잘라요. 그리고 흙도 대충만 털어가지고 마대 있잖아요. 짤마대 그거 담아가지고 저장고에다가 12도에서 13도 사이만 두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해놔. 그리고 아까 저거 진짜 그 생강이 가서 이제 풀러보면 처음에는 막 습이 많아요. 이게 물러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돼. 싸놓으면. 그리고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지나면 거의 두 달 가까이 되면 내가 습을 촉촉하게 습이 많았던 거지 촉촉할 정도로 있어요. 그러면 비닐을 싹 덮어놔요. 그럼 습 날라가지 말라고 비닐 덮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놔두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게 갖고 저장하는 거예요. 온도가. 그리고 뭐 온도, 습도 이런 거 근데 온도, 습도 따질 것이 없어요. 생강은 뭐 항온작용이네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온도만. 왜 그러냐면 일반 우리가 토굴에서는 몇 도냐면 16도에서 18도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저온 저장고에 오니까 13도로 맞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숙면을 취하려면 온도가 예를 들어 30도에 있어야 숙면을 잘 취해. 근데 마취를 시키려면 그냥 강제로 잠을 재우게 마취를 시키려면 예를 들어 한 20도에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냉장고에 두는 것은 토굴에는 숙면으로 간 것이고 야가 이게 냉장고에 두는 것은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이게 지금 이게 저 쿨러가 저 뒤에 있는데 이 쿨러가 일반 여기 냉장고 여가 50평이거든요. 이 여가 50평짜리가 아니라 100평짜리 가동할 수 있는 쿨러예요. 왜 그러냐면 강제로 해야 하니까 야가 중간에 이렇게 담은 흙이나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중간에 뜨거 더워서 이제 못 잡는다면 적으면 한꺼번에 잡으려고 큰 걸 잡아. 그런 것처럼 이제 집에다 냉장고에 내가 준다고 한게 온갖 썰어서 이빨이 막 못 들어가게 막 아무 그래 놓고 나중에 다 썩었다고 네가 막 전화해갖고 이게 그것이 뭐냐면 냉장고 용량이 적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야. 안에 있는 약간 생강이 그 숙성이 딱 되잖아요. 그럼 전분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분이 있는 거는 온도만 조금 안 맞아 금방 썩어버리거든요. 똑같아 생강. 내가 이제 열나면 식품이라고. 아니 이게 야가 아까 습이 물을 뱉어내는 것은 예. 내가 잘라놨잖아요. 몸을 야가 예. 계속 잘라놓으니까 열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발산을. 이게 열을 발산을 할 때 마취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저온으로 딱 잡아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토굴에 저장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이렇게 냉장고에 저장하는 것이 노스율이 훨씬 적어요. 저장성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썩고 없어져야 농사방이자고 살아먹는 건데. 근데 저장이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계화 되고 토굴에 저장이 안 되고 하니까 갈수록 이렇게 거의 이제 거의 100% 이렇게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갖고 이제 수확을 한 것을 저장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 집에 냉장고를 13도 정도 맞춰갖고 이게 냉장고가 꺼질 때는 13도에 맞추면 1도를 놓으면 14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켜질 때는 12도에 켜지고 이렇게 켜지니까 그 온도 편차를 0.5도로 낮춰야 돼요. 왜 0.5도로 낮춰야 하냐면 아까 맞추기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야가 밖에는 13도로 14도로 올라갔어. 근데 안에는 어떻게 돼요? 16도, 17도 올라간다고. 바로바로 빼줘야 한다니까. 온도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우리 뭐.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생강은 종자 부담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아까도 저렇게 막 이렇게 크게 종자를 자르는 것도 못 오는 이유가 이렇게 자르면 오늘 5천짜리 넣는 것 같은데. 5천원짜리, 이제 작년이나 뭐 몇 년 전 같이 일반으로 만원짜리 예. 놓는 거랑 예.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못 단다,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종자가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다 보면 가격이 쌀 때, 혹시 이제 쌀 때는 내가 내년 종자를 하려고 몇 푸대라도 넣어보라, 이 말이죠. 싸게 그냥 하느니.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가격이 쌀 때는 넣어놓고 그 다음에 종잣값은 안 들어가잖아요. 적게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저장해놨다가 내가 10박스 심는데 5박스 저장해놓은 거 하면 5박스는 가격 저가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얘는 난 외골 안 해. 나도 이만큼 했다가 그 떨어지라니까 그래. 외골 눌러가지고 해보자 뭐. 뭐냐면 우리가 밭에서 따듬어서 시장에 팔려고 하면 10kg 한 박스에 보통 15,000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 인건비가. 근데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래 같은 경우는 한 6-7만 원 이렇게 막 나중에는 막 9만 원까지도 갖고 그랬는데 시장에서 지금은 괜찮은데 가격이 낮을 때는 그 밭에서 박스 작업 비용 주고 나면 나한테 수익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백으로나 마대로 이렇게 수매해가지고 가공해서 원각 작업하는 것이 보통 한 7,000원 정도 들어가요.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박스값까지. 10kg 기준으로. 근데 지금 여기 농사 지시는 분들이 밭에서 작업해가지고 시장에 내보낼 때 가격에 반절도 안 들어가요. 비용이. 또 편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해서 여기는 세척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세척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백으로 오던 톱백 있잖아요. 나락백 큰 거 그것도 쏟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마대로도 받아갖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물로 세척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깨끗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그 적은 거 재강. 재강 따로 빠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안 좋은 거 또 따로 빼는 거고 골라놓는 거고 여기에서 그 물로 그냥 세척만 해갖고 나갈 수도 있고 여기다 황토를 넣어가지고 황토물 들여야 될 때 나가는 거야. 그 선호도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전향해서 가구가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정도 물 쫙 빠진 다음에 토프장 해가지고 빡 토프장 해가지고 애해가지고 하면은요 바람으로 쓰면 상처가 나니까 그 상처들이 애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물 작업하는 게 훨씬 깨끗해요. 자꾸 시장에서 선호도가 훨씬 좋아요. 여기는 지금 생강 까는 거예요. 팔티는 거는 생강인 거. 팔티 하는 거거든요. 꺾이는 거. 이후에 여기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다 까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신다고 해서 이게 두 통 넣어놨다는 지금 따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다 까지면 이 콤베어 타고 가가지고 세척해서 이제 저 샤워실이 따로 있어요. 갖고 이물질 싹 빠지고 세척해서 포장하는 거죠. 아니 그게 문제 아니고 나도 보통 길에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좋은 것은 크고 좋은 것은 원강으로 소매하는 데 나가고 안 좋은 것은 다 까고 김에서 막 끼고 물이 쫙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 포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루 정도 놔뒀다가 그러면 보통 판매는 인터넷으로 나갑니까? 구강 하나만 판매는 인터넷으로 나갑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제 거래처가 따로 다 따로 있습니까? 시장도 있고 이제 가공하는 데도 있고 다. 아. 아까 좀 몇십 나도 있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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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예. 와우. 여기는 작업장이에요. 세차가 너무. 아. 근데 여기는 국방하고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것만 여기다. 그냥 아, 그대로 이게 이제 지금 그래. 구강이에요. 네. 구강 이분들은 혁구나 냉장고 문 좀 닫아봐 시끄러운데. 혁구나 뭐구나 냉장고 문 좀 닫아봐. 이거 야 억수로 공기 따는데. 야 우리 것도 맨날 덥게 따는데. 근데 지금 그래. 일반적으로 따면 이거 가지면 맞아, 우리 그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잘라고 예, 이렇게 잘랐을 거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예, 잘라 씻는단 예, 말이에요. 커. 예. 근데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생산량이 국장님은 농사 잘 지어야 10kg가 안 나올 거야. 평당. 생산은. 그걸 아, 나중에 때 평당 말씀하시면 네, 평당. 이게 내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굵게 자르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굵게 자르는데 수확량이 보통 기본이 이게 농사 잘 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보통 15kg 이상 생산을 해요. 평당. 네. 오. 그것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길래 내가 차, 이따가 차쪽에 앉아서 내가 조금 한 20-30분 정도만 설명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구강을 왜 이렇게 굵게 자르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다. 왜 그렇죠? 근데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 지금 내가 심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구강 차이가. 교육받아다가 한 개 먹이고 양을 안 나누고 어디가. 아니, 구강이 손바닥만 해요. 아니 이게 촉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이제 구강이 나오잖아요. 이게 촉이 지금 여기서 구강이 나오면 이게 많잖아요. 근데 생강은 이게 한 마디에 보통 한두 개가 아니라 보통 세 개에서 많게는 한 여섯 개 정도 있어요. 여덟 개 있는 것도 있고 눈이. 근데 이제 이게 하나만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안 올라와요. 촉이 있는다고서 뭐 두 개, 세 개가 올라오고 아무리 한 송이 이런 거 심어도 하나만 올라오지. 아.